반수생 거북이 하면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분양받아 키울 수 있는 반수생 거북이는 페닌슐라 쿠터 또는 리버 쿠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종류의 거북이에 대한 정보를 남겨볼 텐데요. 거북이를 키우려는 분들과 이미 거북이와 함께하고 있지만 거북이 키우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북이는 냄새가 심하다. 거북이를 키우시려는 분들이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냄새 문제일 텐데요. 당연히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 냄새는 거북이 자체의 냄새라기보다는 물이 순환되지 않거나 돌틈 또는 바닥에 깔아준 모래 사이에서 사료 찌꺼기나 배설물 등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물미린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북이를 사육할 땐 물을 조금만 넣게 되는데 물이 적다 보니 쉽게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여과기 설치와 바닥재 청소만 잘 해줘도 해결이 됩니다. 만약 잦은 청소가 번거롭다면 아예 바닥에 깔아주는 모래나 돌 등을 없앤 후 키우면 물비린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바닥재가 있는 것이 예쁘고 보기도 좋지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항 꾸미기를 할 때에는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집 거북이 수조는 바닥재를 아예 깔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로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북이에게 물리면 손가락이 잘린다. 거북이에게 손가락이 물리면 잘린다는 이야기는 한두 번쯤은 접해본 이야기일 텐데요. 성체 자라 또는 늑대 거북이 등 덩치가 큰 거북이가 아닌 이상 손가락이 잘릴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수된 거북이들은 무는 힘이 그리 세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위협을 느끼면 등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입질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손을 무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며 일부러 손가락으로 거북이를 약올리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사람에게 순치된 페닌슐라 쿠터나 리버 쿠터는 그리 사나운 동물이 아닙니다. 먹이로 제가 삶은 오징어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오징어를 잘라 먹는 일도 조금 버거워하는 게 이 페닌슐라 쿠터예요. 아직 완전한 성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손가락이 잘린다 할 정도의 무는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먹이는 사료만 줘야 한다. 거북이 먹이로는 전용 사료를 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페닌슐라 쿠터나 리버 쿠터는 과일 또는 황태, 채소, 생고기, 삶은 달걀 등의 먹이도 곧잘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특별식으로 생먹이를 주곤 하는데요. 건강한 거북이들은 먹성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잘 받아 먹습니다. 생먹이를 먹는다 해도 극히 적은 양을 줘도 되기 때문에 먹이를 주는 일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거북이는 잡식이라도 해도 될 정도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또 거북이의 먹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건 잘 안 먹기 때문에 생먹이를 줄 때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이 먹는 양념이 있는 음식은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먹이를 주는 경우는 물이 쉽게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번째, 거북이는 물고기와 함께 키우면 안 된다. 열대어나 금붕어 등 물고기와 거북이는 우선 생활 환경부터 큰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따로 키우는 것이 맞고 합사로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계시진 않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북이와 물고기는 함께 키우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거북이가 물고기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붉은기 거북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토종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중에 사는 곤충들, 예를 들면 가재 또는 진거미, 새우 등등의 수생 생물들까지도 잡아먹습니다. 페닌슐라 쿠터나 리버 쿠터 또한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대어나 금붕어 또는 애완 새우 또는 애완 가재들과 함께 키울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거북이는 대충 키워도 잘 지낸다. 어쩌다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거북이를 잃어버린 후 한참 후에 찾았는데도 살아있더라. 예를 들면 뭐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찾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더라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시거나 나눠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 밖에서도 꽤 오랜 시간을 버틸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튼튼한 거북이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키우게 되면 의외로 쉽게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눈병에서부터
사람의 감기에 해당되는 질병 또는 폐렴 등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온을 올려주는 히터 및 UV 램프로 서식 환경을 알맞게 조성해 줘야 되고 더러운 물에서도 꽤 잘 지내지만 어느 정도의 수질 관리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북이도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사람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병들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입양을 고려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입양을 결정했다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거북이는 20년에서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는 좋은 반려동물입니다. 저도 15년 동안 함께한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허전한 마음에 거북이를 입양해서 이제껏 키우고 있는데요. 거북이를 입양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랜 시간 함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입양을 결정해야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애교를 부린다거나 재롱을 부리는 일은 거의 없지만 거북이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소중한 반려동물인 만큼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